인하대 캠퍼스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 남학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추가됐지만 살인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운동복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한 여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인하대 1학년생 A씨입니다.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 도주하셨죠?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와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정황의 음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 등에 대해 감정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는 끝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살인은 죽이려고 했다라는 의지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동기가 네.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지금 이 대목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3개 검사실을 통합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대 20일 동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범행과 관련된 추가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